에이. 사내의 복수는 10년도 짧다 했지요. 잘 참으셨습니다. 그것도 못 참을 밥그릇수는 아니네. 송파마방 잔치는 어떠셨어요? 아이고, 지들끼리 치고 받고 가관. 내가 후계자네, 네가 후계자네. 2대 3살주는 송만치네, 봉선생이네. 그런 난리통이 없었지. 원래 그런 거지. 1대가 창업을 하면 2대가 후계자 정한다고 쌈박질을 해서 그 객주가 깨빡이 나는 거야. 고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돈과 권력을 같이 나누긴 정말 힘든 게 인간일세. 창자의 기름이 투덕투덕 붓고 나면은 형제 간에도 같이 나눠 먹기가 싫어져. 그래서 3대를 가는 객주가 드문 걸세. 아이고, 아쉽구만. 뭐가 아쉬운데요? 잔치밥을 제대로 못 드셔서? 잔치가 깨빡난 게 아니라 그 송파마방이 깨빡난 거였으면 얼마나 재미졌을까? 재미야 있겠지만 의형제간이라면서요. 30년 우정이 그리 쉽게 깨지기야 하겠습니까? 그야 모르지. 본래 계집의 질투에 한 집안이 무너지고 사내의 질투에 한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유식 박식하신데 환정객주하기 아깝습니다. 아이고, 재미진다. 내 돈 떼먹은 두 소도적 놈이 치고 받고 피 흘리고 깨지는 꼴 생각만 해도 즐겁구나. 그러게요. 못 봐서 심히 아쉽네요. 18년 만에 만났어. 18년 만에. 봉삼이라는 그 이름도 간신히 18년 만에 만났는데 내 동생이 아니라고? 전봉삼이 아니라고? 하남 봉가에 이름이 삼이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봉삼이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가볼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